박성현. 박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오늘도 외쳐 예전처럼 외쳐 앞으로 rewind. 저는 공연 연출을 하는 연출 감독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문구가 바뀌고 언어가 10대들이 쓴 말, 10대들이 쓴 말,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노래 가사말이 링딩동, 디기둥동 이럴 때 저도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넌 너무 그냥 일방적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인사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거면 우리 회사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연을 하는 저희의 프라이드는 종이 한 장, 손바닥보다도 작은 티켓 한 장에 있어요. 이 티켓을 돈 주고 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감동을 줘야 하는 사명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죠. 나 오늘 저 만 명, 나 오늘 저 백 명 웃길 때 완전 초토화시켜서 웃겨버리고 감동을 줄 때 무한 감동을 줘버릴 테야가 공연 연출의 시작이에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재밌게 즐겁게 음악과 뭐 영상과 이런 것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무한 재미를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전통적으로 록 페스티벌의 표를 사는 사람은 흔히 그래서 음악 마니아 유형에 많이 속해요. 돈을 주고 이렇게 음악을 뭐 평소에 이렇게 사는 사람, 뭐 음반이든 아니면 뭐 음원이든 음반 시장은 이미 많이 작아졌고 음원 시장은 한국에서 거의 정체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공연 시장은 커져요. 공연 시장은 커지고 문화 생활을 문화 예술 쪽에 관련된 생활을 보통 잘 못할 텐데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한국 콘텐츠로는 문화부에서 사업을 만들려면 그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에요. 그래서 페스티벌 유형으로 1년에 몇 개가 지금도 만들어져요. 콘텐츠 진흥원에 하는 사업을 보면서 있어요. 미국의 어떤 뭐 음악 뭐 유통업자가 한국에 올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게 쇼케이스예요. 유콘에서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조금 다른 유형이죠. 기운이라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시피 이 추억이라는 상품은 그거는 아주 우리 문화상품 기획학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자 진풍노도의 10대는 항상 겪어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아티스트라는 거는 자기 음악 세계가 있고 자기의 예술 세계가 있어. 그걸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의 병편한 건 거야. 기획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기획사에 맞는 기획상품 자 그건 대중들이 취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제 재미없는 콘텐츠가 되고 그 수요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누나 자매품 아니야? 아니! 검찰 출두할 일세 누나? 너 지금 나한테 승질을 했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땡큐 누나 목화씨가 아니라 목화씨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심사가 있다면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영화다, 나 영화 쪽이다, 아니면 배우다, 뭐가 됐든 이쪽 엔터 쪽이니까 영화 다 볼 수 없어.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잖아, 그지? 보고 듣고 할 게 너무 많아. 하루 24시간을 들어도 안 되고 24시간 봐도 모질라.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중에서는 정답이 없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래. 근데 잘할 수 있는 걸 제일 잘하고 그게 제일 되고 싶은 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그런 직업군이 있으면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봐. 서울종합예술학교 와서 특강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제 얘기들 많이 잘 들어주고 너무나 즐거운 특강이었고요. 항상 이쪽 예술계통 쪽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함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꼭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는 유승호입니다. 오늘 고등학생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공연 연출 쪽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종합예술학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기를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